이 건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아, 왜말안 해요? 보고 있으면서 말안 하네? 옥상이 전부 다 초록색이잖아요. 왜 전부 다 옥상이 초록색인 거죠? 확실히 우리나라의 건물 옥상을 보면 전부 다 초록색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런지 찾아봤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의 건물 옥상을 찾아봤는데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녹색이더라고요. 아무튼 왜 우리나라 건물 옥상이 초록색인지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쉽더라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방수제, 즉 물이 안 고이도록 만들어주는 페인트를 옥상에다가 칠하는데 한국의 방수제는 상당수가 녹색이라고 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트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니까 KCC 기술지원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녹색은 눈의 피로도가 가장 약하고 화사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동시에 안정감도 주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녹색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색만 쓰는 건 아닌데 흰색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흰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잘안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녹색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녹색을 사용했을까요? 막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했을 리는 없잖아요. 궁궐에다가 녹색으로 칠할 리도 없고. 아까 일본도 건물 옥상이 녹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 건축기술을 일본에게 전수를 받는데요. 그때 일본이 옥상에다가 칠하던 색이 녹색이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지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녹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옥상 말고도 지하주차장이나 주유소 바닥도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옥상과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눈의 피로도가 적고 화사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색이어서 그런데 옥상에서 칠하는 건 방수제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주유소 바닥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쓰이는 건 바닥재라고 하는 건데요. 방수 효과도 지니면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단단한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죠. 페인트 주제 말이죠. 아, 그리고 전 세계 공통으로 건물 옥상 바닥이 녹색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고층 건물 옥상 헬기장인데요. 의외로 녹색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이 녹색인데요. 상공에서 낮에 건물을 보면 건물이 빛이 반사돼서 흰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녹색은 흰색에 대비해 가장 뚜렷이 눈에 들어오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쓰는 겁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모든 건물의 옥상을 흰색으로 덧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흰색으로 칠하면 태양빛이 반사돼서 건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냉방비 지출과 도시의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